자, 그러면 뉴스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상 첫 번째 뉴스는요. 요즘 뭐 백신 뉴스가 계속해서 탑 뉴스인데 화이자가 70도, 영하 70도 이 유통 보관 문제까지도 지금 뭐 해결책을 지금 거의 그래서 어제 또 내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제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또 이 뉴스가 톡 저도 이제 뭐 CNBC라든지 뭐 네. CNN 뭐 블룸버그 같은 거 이렇게 구독을 해 놨더니 네. 팝업으로 뜨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보니까 뭐야 이게 화이자가 또 뭐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완전 시판하나 그러고 봤더니 95%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90% 이상이라고 그랬었죠. 네, 95% 네. 최종 결과가 95%다. 아, 근데 이 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저기 그저께인가 뭐 저 뭐예요? 모더나가 94.7인가 네. 94.5하니까 바로 95라고 그러는 것도 아, 얘들도 보면 좀 아, 물론 뭐 저 통계가 있겠지. 네. 그리고 70도 마이너스 70도 때문에 이거 뭐 상업성이 있냐 없냐 하니까 그것도 조만간 개선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 네. 물론 이제 뭐 글로벌 빅테크고 큰 회사니까 그런 거 뭐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스크린 해가지고 이렇게 걸러내고 하겠지만은 약간 그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그 조그만 회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좀 장난하냐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 워낙 큰 회사가 90% 선이라고 했다가 모더나가 94.5 치니까 95. 네. 그럼 다음엔 뭐야? 96, 97 이러다 100% 되겠는데? 응? 100%야. 백신 100%.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을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같은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더 중요한 거는 며칠 내입니다. 네. 네? 예, 며칠 내에 미 식품의약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FDA야 뭐 이런 정도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FDA도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FDA도 밤을 새서 뭐 서류 검토하고 하겠죠. 네. 이미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더나에 이어서 아니 화이자 모더나 다시 화이자의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그 우리도 지금 일본이 지금 천 명이 훨씬 넘더군요. 일본이 일간 확진자가. 네. 예, 그래서 일본 지금은 3차 이 위기가 엄청 세게 오는데 우리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어제 예, 300명 넘었고. 네. 예, 300명 넘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전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왔는데 몇 달 동안은 그죠? 네. 근데 우리도 좀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날이 더 쌀쌀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비가 그치면. 그래서 빨리 어쨌든 긴급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어쨌든 인류 최초로 누군가가 접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그나마 조금은 마음에 좀 안정감이 좀 들 것 같은데 하도 이제 이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한 바이오 벤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산업의 특성이 그래요. 네.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뭘 뭐 잘못하고 사기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신약을 개발한다는 걸 자 보세요. 백신이든 치료제든 간에 신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드는 거죠. 네네. 그죠? 세상에 없던 거는 참 만들기 힘든 거예요. 삼성전자 신고가 치기 얼마나 어려워요? 아, 예를 들면 세상에 없던 가격 만들어내. 아니, 세상에 없던 가격 만드는 것도 네. 그렇게 힘든데 그렇죠, 없던 그렇죠. 물질 그것도 사람의 질병 죽을 병을 고치는 뭘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않겠죠. 일입니다. 그런 네. 그 얘기는 바이오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는 뭐 삼성만 가면 재앙이냐 뭐 이렇게 하지만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그게 평균이고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거기서 뭔가 하나 개발되면 그만큼 이제 가치를 인정받겠죠. 예, 그런 건데 근데 이 인간이 이제 급하면 뭔가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해주고 증명해주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어제 발표 95%는 저로서는 좀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네. 그런 발표였습니다. 뭐 예, 주가도 뭐 이렇게 네. 반응을 안 하더군요. 어제 뭐 미국의 3대 주 다 하락했더군요. 아마 두세 명 정도가 이게 확실히 우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게 좀 헷갈렸다가 확정 뭐 이렇게 이제 뭐 된 거라고 그냥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아, 토스라고 그 송금 우리 뭐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시는 네. 아, 그 토스 앱에 토스 증권이 이제 생깁니까?
이제 카카오도 증권업계에 출범을 했잖아요. 예. 바로증권을 인수해가지고 카카오증권을 출범시켰는데 토스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는 토스 써보셨어요? 토스는 안 써봤습니다. 저도 안 써봤는데 정프로하고 저하고 비슷한 레벨인가 봐요. 아닐 겁니다. 이걸로 뭐 돈 보내고 그런 거. 아 저는 카카오. 근데 이게 회원이 1,800만 명이라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1,800만 명이면은 청소년 제외하고 어른들 어르신들 뭐 어르신이라고 이런 걸 안 하는 네.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접근성이 좀 떨어질 만한 아주 어르신들 제외하면은 상당 부분 이걸 쓰고 있다는 건데. 네. 내 주변엔 왜 없지? 내가 토스로 주고받는 거 난 별로 못 봤는데. 아, 카카오 송금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네. 아, 저는 카카오 송금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나 저 선물 주고받는 걸 해요. 아니, 송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돈은 우리는 안 하지. 돈 직접 주셔야 되죠, 이렇게. 아, 돈은 모바일, 이렇게 모바일 뱅킹도 안 해요. 아, 그러세요? HTS가 나의 한계야. 아, 청소년들도 많이 한대요. 요즘에. 많이 해요, 진짜? 여러분? 네, 토스 많이 하신답니다. 오, 그래요? 아. 오, 좋다는데? 40대까지만 아, 쓰는 걸로 토스 편하다. 가입만 하고, 네. 안,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조금 되시는 모양이에요. 글쎄, 이제 그래서 제 얘기는 1,800만 명이라는 거는 이제 헤드라인 이렇게 뽑았더라고. 1,800만 회원 토스 증권이 온다. 업계 맥이 될까? 이렇게 딱 쓰면은 네. 어느 언론사 이렇게 썼는데, 와, 이런, 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드는데, 바로 가입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1,800만 명이 나는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아, 최대준, 금융위가 어제 최대준이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준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뭐 당연하죠. 에, 그래서 인가를 결정했다. 이제 증권업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인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네. 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권회사 되게 많잖아요. 많죠. 정권. 그런데 증권회사 새로 생긴 게 12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2008년도에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인가한 이후로 네. 12년 만에 새로운 증권사로서 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카카오는 이거 인수를 한 거니까. 이게 내 코리아 에셋 증권이라고 거기도 비상장이지만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상장 증권 아니지. 이것도 비상장이니까. 어쨌든 증권회사가 네. 굉장히 오랜만에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스 준비법인으로 돼 있는데 토스 증권으로 사명을 개명을 하고 네. 내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는데 이게 아시지만 뭐 비바 리퍼블리카 이제 사실 이 저 IT 업계 또 이 비상장 업계에서는 뭐 거의 유니콘으로 유명한 데죠. 아, 예, 그리고 굉장히 큰 투자도 받고 한 데죠. 그래서 여기에 100% 계열사로 자본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340억 원이고 직원 수가 80명인데 네.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증권회사 저도 오래 다녔습니다만 증권회사 하면은요. 여러분 세 가지 비즈니스가 기본이에요. 세 가지? 네, 세 가지 비즈니스. 일단 브로커리지. 브로커리지. 네. 그러니까 중개. 뭐 네. 아, 예, 고객님 얼마 사드렸습니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이죠. 네. 그게 개인 법인단이 있고 그다음에 언더라이팅이 있어요.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은 네. 인수공모, 뭐 기업금융. 그러니까 아. 회사채 발행하고 기업 공개하고 네. 이런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언더라이팅. 주로 이제 IB라고 표현되는 게 이쪽에 많이 속해 있죠. 세 번째가 이제 딜링입니다. 딜링. 딜링? 네, 자기 자본으로 네. 에, 아, 뭐 투자하고 있는 투자해서 이익 먹고. 그래서 아, 증권회사 또 파냐? 아, 금융 투자 또 아, 파냐? 그래서 개관이냐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업무가 딜링 업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종합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종합 증권회사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회사는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규모가 크든 뭐 초대형이든 소형이든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니 구색은 다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그죠? 자본금이 100, 자본금이 500억짜리나 뭐 3조짜리나 똑같은 백화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 증권업이 이래서 되나? 아마 이 토스증권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면허도 아마 그렇게 돼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에, 아마 이제 이 전산 네. MTS나 HTS를 활용해서 에, 그 중개 기능, 중개 기능을 위주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해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늘고 또
아주 그 좋은 리서치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도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려면 사실은 네. 전산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 외에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토스증권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겸물생심이라고 이거 하다 보면 이것도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카카오라든지 이 토스라든지 이런 IT 쪽에서 증권업에 이렇게 진출한다는 거는 우리가 카카오뱅크의 비상장 상태 시가총액이 뭐 4대 금융지주를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증권업계도 그렇게 혁신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키움증권 예를 들면 네. 20년 전 20년 좀 더 됐나요? 90년대 말에 키움증권이 들어왔을 때 야 키움이 저게 뭔 증권회사냐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 그런데 네. 지금 어쨌든 브로커리지 1등이잖아요. 그게 이제 IT의 힘인데 이박사고 광고하던 게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히 그래서 진짜 그때 네. 증권회사 직원들끼리 말해서 아, 제 증권업계 망신 다 시킨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아, 뭐 이렇게. 뭐냐고 도대체. 네? 네. 아이 점잖은 증권맨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 회사가 주가가 제일 비싸 버리죠 지금. 키움증권만 하더라도 네. 지금 증권회사로 보질 않고 사실은 데이터 회사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거래가 워낙 많으니까 참여자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데이터들이 쌓였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키움 어쩌다 보니 키움증권 얘기를 계속하네. 키움증권의 이 모회사죠. 다우기술이라든지 다우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IT의 어떤 그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신할 수 있다. 그건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쪽에서 나오는 것도 과연 이 브로커리지 수입이 정말 중요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에 뭔가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도 뭐 양수겸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누가 엊그저께가 누구 만났더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신강한께는 이런 거 안 하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우리가 어? 증권회사를 안 되나? 안 될 거 없죠. 하루에 3%씩 오르면 3% 팁인데. 하루에 3%씩 올라간다고 3% 증권이야? 3%. 아서요. 아서. 3%.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네. 하여튼 그래서 토스 증권이 오는데 네.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키움 증권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아, 겁나. 네. 자, 그리고 공모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생기는군요. 예. 올해 가장 증권가의 화제가 된 것 뉴스를 꼽으라면 아마 한마디만 꼽으라면 그 용어에 대해서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실제로 많이 쓰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네, 네, 네. 이게 아마 증권업계에 아마 올해 히트 유행어가 될 것 같고 네. 거의 국어사전에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따상. 따상. 따상이죠. 따상. 네. 네? 네. 따블의 상한가.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공모주 시장의 어떤 그 일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 따상이 뭐예요? 따블에서 상한가니까 160% 나는 거거든. 받기만 하면 네네. 지금 금리가 1%인데 그거 받으면 160%를 먹는 거예요. 따상에 성공만 하면은. 근데 지금 따상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거든. 많죠. 네, 따상상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야 제가 소액 투자자 입장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영끌을 할 만하죠. 진짜 그것만 개런티되면. 안 하면 바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을 끌었어. 그래서 1억을 끌어 모았지. 갔어. 발품 팔아서 반차 내고 아 요즘 다 모바일로 하더라 근데 그 딱 해가지고 갔더니 한 주죠. 그래서 영끌을 좀 부족하게 한 거지 3천만 원 했더니 배당된 주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없기도 해요.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겠네. 없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몫을 좀 늘려줘라 아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금융위의 개선안이 나온 게 원래 20% 개인한테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네. 공모 물량에. 근데 이제 우리 사주 조합원이 이제 20%를 갖게 돼 있는데 통상 이게 미달이 많이 나요. 아, 우리 사주? 아, 내부에서는 네네네.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많이 주는 경우에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내부자들은 또 그게 귀한지 모르대.
항상 안에 있으면 아 이거 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 어떻게 잘 되겠어요? 네, 미달이 나면 그 미달 나는 거에 5% 한도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줘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네. 하이일드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하이일드 펀드. 네. 하이일드 펀드에도 가 있는데 하이일드 배정 물량의 10%를 5%로 축소를 해서 이것도 개인 청약자한테 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사주분의 어떤 미달이 정말 5% 나면은 오버럴하게 종합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20%가 아닌 30%로 이제 늘어나게 늘어난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분 저 이 큰 그림을 이제 바꿨고 또 하나는 개인 투자단에서도 야, 저 사람은 뭐 한 몇십억씩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A증권 사가서 20억, 저기 가서 20억. 그러니까 돈 폭력 쓴다. 네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그런 이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들 단에서도 네. 최소 배정 물량 반 정도는 네. 반 정도는 균등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엔 돈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 그렇게 이제 제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자본주의 역행이지 않냐 뭐 이런 여론도 좀 있고 한데 글쎄 이제 저는 더 걱정이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개선을 하면 네. 주식이 물려버리더라고. 아, 그래요? 네. 항상 이렇게 기회를 주면은 아.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돈을 먹어야 되는데 물려버리더라고. 그래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그 공모가 산정에 대해서 네? 상당히 잘 하셔야 된다. 증권회사들. 네. 왜냐하면 증권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회사 이 고객들이 새롭게 유입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게 공모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 안 하더라도 나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다. 용기를 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물리면 아예 본진에는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도 아까 언더라이팅 부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고객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에서 보수적으로 네네.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ABC 증권회사에 몇십억씩 갖다 넣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중복 청약은 금지하겠다라는 얘기도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명과함이 있죠. 본질적인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그냥 묻지마 청약을 한다든지 영끌에서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환상에서는 조금 벗어나시면서 네. 주식을 살 때의 마음과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분석을 하시고 청약을 하시고 그리고 영끌은 안 됩니다. 네, 잘 생각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또 뉴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대체로 뭐 오른 팔고 뭐 이러니까 이게 좀 시장 안정성에 좀 썩 도움되지 않는다 이래서 개인의 비중을 좀 많이 줄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럼 개인들한테도 예를 들면 뭐 한 6개월, 1년 동안 못 팔게 하는 그 배정을 또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그 저 약정하는 거요? 네. 네. 뭐 그렇게 또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네. 개인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자 하여튼 팔아서 문제는 게 지금 뭐 개인이 팔아서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그래서 이제 뭐 시장 안정성을 아니, 지금 위해서 지금 뭐 장이 안 되니 개인들이 팔아가지고 뭐 지금 장이 안 됩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뉴스삼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미국장 어떻게 끝나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광고 듣고 옵니다.